경기도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담팀을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. 경기도가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86%가 급식당가 인상 결정에 대해 잘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일식당 7,000원에서 8,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.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정정책 방향과 인수위 활동 결과 등을 담은 백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 도는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정하는 공약실천 계획 수립 전담 조직을 구성할 방침입니다.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1억 원 상당의 경기미를 기부했습니다. 기부물품은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.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생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도정 목표라며 도 고른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